신앙으로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리고 나이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평안을 받으사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장사하신 하나님을 편히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35장을 드리겠습니다. 335장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강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마음속의 심적 고통과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민족의 갈등 속에 소외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진정한 자유함으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들의 모든 기도를
기도를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필요적절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8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자 이제 쓰면 30절부터 35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언약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범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신 사람의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고 바라고 명령한 대로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남겨가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제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그 노인들 앞에서 남겨가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함으로 해서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셔서 그 성을 이제 빼앗게 되죠. 사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동편에서 서편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새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전체 정복할 그런 이제 좋은 기회가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라는 게 묘해요. 참 가장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이 이제 쉽게 자기들 생각 그러겠죠. 쉽게 그렇게 무너지고 쟁취하게 되면 그 다음 거는 뭐예요? 이제 쉽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성이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중부 지역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을 점령을 하다가 대실패를 하게 되죠. 아이성 조그마한 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좋고 뭐 작전적으로 그 좋은 그런 것도 아닌데 실패를 했어요. 그 이유를 그들이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아시겠지만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훔친 물건을 갖다 숨겨뒀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아이성의 그 정복이 실패를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결국 아간을 처단하여 죽이고 난 다음 이제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두 개의 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했다라고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여기 이 성경에 보면 모든 아이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그 말씀을 이렇게 낭독한 것을 듣게 됐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34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낭독했는데 여자들 아이들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자들이 다 앞에 그 말씀을 듣게 됐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가 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승리할 때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 다음번을 갔다가 할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어야 되죠. 그리고 성경에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작은 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큰 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소와 사소의 그 사사로운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목회하면서 그런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봐요. 예.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 가면은 별 이렇게. 예. 한 가지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뭘 배웁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시오 그래요. 근데 과연 우리가 어때요? 곰곰이 생각하면 저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사로운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저도 음식을 놓고 말이죠. 기도할 때 정말 뭐예요? 최소한 한 1분 정도는 기도했죠. 근데 요즘 어때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이게 뭐 보통인데. 그래서 안고 또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믿음 생활하면서 주일 성수를 할 때 뭐 주일을 범하는 것은 큰일 날 줄 알죠.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일은 뭐 일반 그 날과 똑같이 생각해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느냐? 말씀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하고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늘 뭐예요? 나타나셔서 이 현현하셔서 말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책을 주었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세치라고 볼 수 있죠. 613가지를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365가지는 긍정적인 것이에요. 나머지 248가지는 부정적인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그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 율법책을 갖다가 낭독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성경을 개개인으로 다 갖게 돼 있죠. 근데 예전에는 뭐예요? 전부 필사를 해야 됐어요. 필사.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부분적인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갖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뭐예요? 그 율법을 낭독하는 것으로만 들어야만 했어요. 낭독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듣죠.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낭독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여기 지금 보면 이 35절에 이렇게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들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이 거류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은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일부 잡족들이 따라왔어요. 그 거류자들이 또 다 함께 이 율법을 낭독하는 낭독하는 소리를 다 듣게 했다라고. 오늘날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뭐가 있어요? 영적인 우리가 율법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늘 뭐예요? 신비의 색이고 바울은 신비의 색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읽을 때 새로운 하나님과 관계, 영적인 관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성경책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읽고 있죠. 지금은 장수를 제가 많이 줄였어요. 그러나 성경을 매일 뭐예요? 읽어요. 오늘 또 이 강의하는 것은 제가 어느 구절 한 구절 강의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제가 읽고 있는 하루에 3장, 주일날은 5장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강의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강의하려고 할 때, 아침에 이렇게 해가지고 읽는 게 아니잖아요. 어젯밤에 이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는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목회를 은퇴하고 쉬니까, 이제 성경도 읽지도 않고, 생활하면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죽어요. 그래서 제가 메트로 병원에 가서 주일날 설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이 설교를 갖다 준비하려고 할 때 꼭 교회하고 똑같아요. 교회 사역을 했던 것과 똑같이 설교 성경을
읽고 본문을 준비하고 또 전부 그걸 갖다 타이핑을 쳐서 또 주보를 만들어 가지고 그 환자들 여러분들이 볼 때는 환자들이 뭘 볼까? 누워 있잖아요. 예배드리면 누워 있기도 하고 물론 가족들이 일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긴 합니다만은 누워 있는 그 환우들 그런 사람들에게 아 그냥 가서 설교 앉아 있고 이 설교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축복이 되겠지만은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는 자는 뭐예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 신명기 28장에 보십시오. 거기는 62절인가 로 돼 있는가요? 그런데 그 구절을 보면 14절까지는 앞에서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하면 축복해 줄 것이고 15절부터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씀들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아이 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낭독해주고 난 다음에 그들이 새로운 뭐예요? 마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요. 중부를 정복하고 또 북부와 남부를 정복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좌표가 돼서 나갈 때 신앙생활의 승리가 올 줄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면 복이 되겠지만 불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어떠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기도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께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소원하는 것을 주 앞에 다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